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9월 16일 금요일 아침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지나면 주말인데요. 주말에 좀 즐거운 일 갖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어디 가시기도 하고요. 또 즐거운 식사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물가가 워낙 비싸고요. 저희 학교 식당도 이 1,000원이라는 인상이 됐더라고요. 어제 가보니까요. 이야 진짜 이거 곳곳에 밥값 뭐 모든 게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라면값도 오른다고 그러죠. 라면이 10% 오른다고 합니다. 이 라면 사 먹기도 힘들어질 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지요? 네? 싸움만 하고 전쟁만 하고 정쟁하고 수사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 생활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진짜 걱정됩니다. 자, 오늘 저희들 순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코멘트리 뉴스, 제가 준비한 코멘트리 뉴스가 상당히 있는데요. 하여튼 뭐 한국에서는 일본하고 정상회담, 기시다하고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아니야. 정상회담 한 적이 없, 합의한 적이 없어. 이 무슨 뭡니까 이게 도대체. 예? 이런 적이 있었나 여태까지? 역대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런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승만 때나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는 정상회담 해주세요. 일본에서는 아니야 니네 좀 하는 꼬라지를 보고 하겠어. 이런 일이 있었나요? 우리 박상면 박사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일본의 현지 신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면 박사 시간에는 이 문제 외에도요, 이 제2의 조국으로 한동훈 제2의 조국으로 예? 이재명 대표를 몰고 가려고 합니다. 이재명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까지 아주 맞들였어요. 아주 조국 사태 때 이제는 뭐 이재명 문재인까지 다 합쳐서 제2 제3의 조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한동훈 장관 당신을 고발합니다. 박성현 박사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봉신의 여론진검승부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김봉신 대표가 한 주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여론조사 데이터를 갖고서 정확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그리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네 죽어도 안 빠지는... 누가 벌써부터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는 미국에서는 실제로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바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갖고서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번 주에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서 우리 전문가이신 김봉신 대표의 상세한 그렇게 정확한 그리고 합리적인 분석을 여러분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드립니다. 우리 임세현 씨가 나오는데요. 상을 드립니다는 과연 뭐가 누구한테 상을 드릴까요? 두 사람 제가 얘기하는 한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문정 부장검사에게 오늘 상을 드립니다라고 합니다. 언제 한번 이문정 부장검사 저희들이 모셔야 할 텐데요.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멘트 뉴스 들어가겠습니다. 코멘트 뉴스 본격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보도에서 알고 있겠습니다. 아, 그 청와대 왜 나왔어 도대체? 예? 영빈관,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은 기념관으로 놔두고요. 새로 짓는데요. 용산 집무실 근처에. 그것도 무려 878억. 크, 아주 그냥 돈이... 국민 돈이라고 아주 그냥 우습게 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벌써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 예산안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 후년까지다. 아니 멀쩡한 청와대 영빈관은 왜 놔두고 나와왔고요? 국민 혈세, 지금 물가 오르고 은행 돈 갚느라고 정신없어 죽겠는 국민들에게 세금 다시 걷어왔고 그 자기네들 영빈관 만든다고요? 이거 허용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 이거 하고 싶으면 청와대 영빈관 쓰라 그러세요. 그거 쓰면 되잖아요 그냥. 예? 왜 멀쩡한 또 영민관을 만든다는 겁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정말. 누구 발상인지. 자, 아파트값이 무섭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패닉이래요. 패닉. 13년 만에 최대치 추락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급 확대 뭐 200만 플러스 60 알파를 한다고 합니다. 자, 깡통 전세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자, 민주당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중점 추진 법안으로 삼고 있는데 정의당도 좀 움직이네요. 이제 이걸 발의했어요. 하여튼 민주당이 먼저 발의한 걸 정의당이 쫓아오니까 좋긴 좋습니다. 네?
자, 이것이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배 청구 제한하는 법이죠. 파업권 보장. 자, 이 윤석열 대통령 무슨 뭐 이권 카리텔이라면서 태양광 발전소 하는데 뭐 무진장 뭐가 있는 것처럼 조사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기업은 말이죠. 재생에너지, 아리백을 해야 되는데 아리백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 한국 제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근데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저조하니까. 원전만 한대. 한국 기업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대기업들 좀 로비 좀 하세요. 예? 로비 많이 있잖아요, 검사들. 하여튼 뭐. 아, 첫 번째 코멘트 뉴스.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김건희 역시, 김건희 여사님 역시 따로 합니다. 따로. 네.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영국 방문하고 미국 캐나다 방문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식 일정은 없다고 발표했는데요. 야단 맞은 모양이에요. 나 있어. 왜 있는데 없다 그래. 2시간 반 만에 뒤집었습니다. 아 있습니다. 공식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여사님 공식 일정이 있습니다. 네. 뒤집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아, 완전히 제2 부속실도 없죠. 개인 플레이예요. 개인 플레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이것도 몰랐다가 야단 맞은 것 같아요. 오 있는데 왜 없다 그래? 자, 두 번째 김건희 여사님 이래도 특검을 거부할 것입니까? 어제 여러분들 시사타파 보도를 보신 분들은 김건희 씨가 2차 작전, 2차 주가 조작 작전에서 연루됐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 공판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도이치 2차 작전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모 씨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분명히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TV 토론에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집사람이라고 그래요. 참. 집사람 하여튼 좋습니다. 집사람은 1차 때 하다가 그 뭐 골드만삭스 뭐 하고 잘한다는 그 사람한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절연했다 끊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시사타파 보도에 따르면 예, 뉴스타파 죄송합니다. 뉴스타파입니다. 시사타파 아닙니다. 미 인베스트먼트 대표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2차 작전의 주범인데요. 여기에 이 사람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이죠. 그리고 주식 수량까지 확인됐다고 뉴스타파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작전 세력에게 15억을 빌려줬다. 이것이 공판에서 공개된 사실인데요. 아, 결국 이 보도에 따르면은 직접 시세 조종성 거래를 한 것이다. 주가 조작 선수의 거래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님 이래도 특검 거부할 것입니까? 국민의힘 그 특검 계속 방해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거부권 행사할 것입니까? 특검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빼도박도 못하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이죠. 이게 뭐냐면 검사들이 나온 검찰이 4월 달에 검찰에서 이게 다 밝힌 거예요. 근데 검사는 이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분 윤석열이 얘기하는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 갖고 있는 검찰입니까? 정치검찰,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국가의 권력기관을 못 믿는 세상, 이거 방치하실 겁니까? 자, 세 번째 코멘트 뉴스는요.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제2조국 사태를 만들려고 하는 한동훈 장관의 검은 내막에 대해서는 우리 박상면 박사님이 말씀하실 거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 칼날이 보통이 없습니다. 줄여보니까요. 자, 여러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국정원이 주도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탈북 어민 폭중 사건. 노영민 비서실장, 윤건영 상원실장, 김현천 장관. 또 얼마 전에 저희 출연했었던, 누굽니까? 박지원 실장. 다 대검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고발했냐?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고발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이 작전이 이것도 주가 조작과 비슷한 작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임종석 실장 또 조국을 고발해놨어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고발했습니다. 이게 다 국힘에서 고발한 겁니다. 그리고 저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또 감사원은요 또 같이 움직여요. 백신 수급, 마스크 수급에 대해서 감사한대요. 아 참 나와 진짜. 방통위 권익위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 두 차례에 걸쳐서 무혐의 처분 내린 사건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에 대해서 특혜 채용이 있다. 이거 다시 검찰에서 재수사 지시를 했습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태양광 사업 비리. 야 이게 태양광 사업 비리. 이 사업 진행 과정상에 나타난 지자체라든가 이 문제를 마치 이권 카르텔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인지 그건 무슨 스태핑에서 또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무슨 비리 사업인 것처럼 대단하게 말이죠. 그 이권 카르텔이 누군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좀 밝혀보세요. 예?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은 지금 아리백하였고요. 신재생 에너지 구하려고 그러는데 없어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또 이거 마치 이전 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태양광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을 또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축되겠어요. 나라가 이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들이 수출도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기무사 계엄령 발령 검토 문건을 유출했다. 이 이금 비밀 누선데 이래서 문재인 정부 때 장관,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어요. 기무사를 해체하려는 의도로 유출했다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박근혜 때예요. 박근혜 우리 촛불 들었을 때 이 기무사가 계엄령 발령을 검토했다. 이 기무사의 모의친이 구태타 아닙니까? 이거를 유출했다 그래서 이걸 장관 또 조사 수사 고발해요. 아, 참. 이 반촛불 인식 아닙니까 국민의힘? 이 정도까지 제가 오늘 코멘트 뉴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박상민 박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박상민의 뉴스 클래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